네, 지금 적강이 때 그 종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렇게 그 적강이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궁궐 세 개와 종묘를 했습니다. 그 오늘부터 4강은 궁궐 사람들이라는 그 주제로 왕비, 뭐 세자빈, 그리고 그 왕의 그 사위, 뭐 왕자, 그리고 이 궁중에서 그 거주를 했던 그 내시, 그리고 뭐 궁녀들을 이렇게 이제 4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그 시간으로 구중 궁궐 그 뭐 아홉 개 뭐 문과 담임 소 안에 있는 이런 그 뜻을 담고 있죠. 그래가지고 궁궐에서 아주 깊숙한 곳에 그 여인들이 있는 것을 이제 그 비유한 것인데 거기에 살았던 그 왕비의 삶에 대해서 그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왕비라는 말 그리고 세자빈이라는 말은 그 뭐 신라 고려 뭐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생겼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세종실록에 의하면은 이 세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제부터 우리는 그 뭐 그 뭐 동전 그러니까 이제 그 동쪽에 사는 정각에 있는 주인을 뭐 뜻하겠죠? 동전이라 했느냐? 그 동전을 또 다시 또 우리가 중궁이라고 말하면 그 중국 황제에서 말하는 그 황후와 비슷하게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또 써기는 또 좀 참남하다. 너무 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우리한테 적합한 그 용어로 그 쓰자. 이제 뭐 이런 그 기사들이 이제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려의 그 왕후들은 여러 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려는 왕후가 막 6명, 7명, 8명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선은 딱 한 명만 있는 거죠. 뭐 대신 후궁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 고려에서는 그 왕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뭐 덕비, 숙비 막 이렇게 이제 현비 불렀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불렀으니까 어떤 그 아름다운 칭호, 어떤 덕에 표현되는 말 같은 것으로 이제 붙여서 그 존으로 부른 건데, 우리 조선은 이제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칭호를 붙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왕후, 그리고 그 그랬을 때 왕비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세자의 그 부인은 세자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세종 때부터 공식적으로 왕비와 세자빈이란 칭호가 그 사용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칭호는 세종 때부터 정비가 틀이 이제 마련됐던 것입니다. 고려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그 이야기했다시피 그 왕 그 후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무슨 왕후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대명사로 또 무슨 왕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그 말씀드리면은 그 왕비들이 이제 여러 명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것이죠. 그런데 그 왕비들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구분이 없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똑같이 그 이제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려에서는 이러한 그 왕비들이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덕비, 뭐 예비, 뭐 숙비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왕비는 이제 딱 한 명이고. 후궁 제도를 도입해서 후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고려와 비슷한 그런 그 내명부의 체계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조선에서는 이 왕비만이 신분과 어떤 그런 그 특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 후궁엔 그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더라도 후궁이 그 아들을 낳으면 그걸 뺏어서 대신 그 키워서 이제 그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그 후계자를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그 조선 시대에서는 왕비와 후궁의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았었던 것이죠. 왕비만이 대비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돌아가시고 나서 종묘에 모셨을 때도 왕비와 왕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후궁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궁은 후궁 중에서 이제 그 왕이 된 아들을 낳았어. 나중에 왕이 됐어요. 후궁이 낳은 그 자식 중에서. 그래서 그 생모가 그 어떤 그 대우를 좀 이제 다르게 이제
받았죠. 그 아들을 낳지 못한,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도 왕이 되지 못한 후궁들과 좀 다르게 또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칠궁이라는, 지금 청와대에 개방되어 있죠. 그 청와대 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청와대와 함께 거기가 경호 지역이라가지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또 거기도 칠궁을 그 갈 수 있었는데, 그 안에 그 여섯 명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사람이 왕이 됐던 영조의 그 어머니 육상궁, 그 숙위 70, 그분까지 모셔져가지고 함께 이제 그 궁이 일곱 개가 모이는 게 사당이에요. 이제 거기에 제사를 또 따로 지냅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차별을 좀 받으면서 그 했던 곳이 바로 그 왕비의 이제 그런 그, 후궁과 그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또 왕비는 내명부, 외명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내명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후궁들, 그리고 그 또 그 궁궐에서 일하는 어떤 여자들의 전문직, 그 종사자들, 그러니까 상궁과 궁인들이에요. 그 상궁은 정오품 정도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밑으로는 그 궁인들, 여자 그 궁, 여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보통 궁녀라고 말할 때는 상궁과 궁궐에서 일하는 여인들이에요. 여관이라고 그래요, 여관. 그러니까 우리가 내실을 환관이라고 하듯이, 대우를 해서 여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 상궁과 여관들이 이제 또 그 육품서부터 구품까지 쭉 그 품계를 갖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후궁들은 1품부터 4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외명부 같은 경우는 왕실의 이제 그 종치의 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딸, 공주나 옹주,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왕의 아들 중에서 그의 부인, 대군과 군의 부인들, 이런 분들, 그 양반가의 또 관직을 얻고 있는 부인들, 뭐 정경부인, 정부인, 숙부인, 뭐 이런 그 영인, 숙인,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외명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왕족에서도 왕의 그 딸과 딸이 그들의 왕족들을 우리가 이제 내명부, 외명부. 그리고 내명부는 왕이 그 궁궐에서 궁중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내명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외명부를 그 통수라는 또 이런 그 수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명부 후궁의 품계는 그 정 1품부터 정 그 4품, 종 4품까지 후궁들의 그 저런 품계, 그 직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 1품 같은 경우는 빈이라는 그 존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빈 장씨, 무슨 무슨 빈, 공빈, 뭐 이렇게 빈할 때는 아, 정 1품이구나. 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종일품은 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인. 귀인 김씨, 귀인 조씨, 이렇게. 그 다음 소기, 수기, 수용. 이렇게 해서 종 4품부터 품계를 올려서 받는 거죠. 그래서 왕의 사랑을 계속 듬뿍듬뿍 받고 총애를 받으면은 품계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궁 같은 경우는 정 5품이에요. 정 5품까지만 올라가요. 그 위로는 못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수도 있죠. 그 경우는 특별상궁이 되는 거예요. 특별상궁은 왕의 이제 취침을 같이 하는 걸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하면 은총을 받은 거죠. 총애를 받은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특별상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상궁이 또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이제 옹주나 이렇게 이제 후궁이 되면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신분이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5품부터 9품까지는 상궁과 여관들의 직품을 받고 있는 거죠. 세자빈 같은 경우도 세자도 후궁을 둘 수가 있습니다. 세자도 후궁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 2품서부터 종 5품까지 저렇게 세자들도 그 후궁을 둔다. 근데 세자 같은 경우 보통 결혼을 10살 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5살 정도 돼야 이제 뭐 합방을 하는데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막 그 세자가 후궁도 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내명부 후궁을 이제 그 유교의 예법에 따라서 좀 엄하게 그 교육시키는 역할도 왕비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제 왕비가 궁중에서 하는 그 어떤 궁중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자, 국왕의 혼례. 이 국왕의 혼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왕비 혼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 저렇게 이제 왕비가 혼례를 한 경우는 좀 드물고요. 사실은 세자빈의 혼례가 더 많은 정상적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세자가 한 10살 때, 10살 전으로 세자빈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세자가 왕이 되면 그 세자빈이 왕비로 책봉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절차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왕비를 맞이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선왕이 갑자기 그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직 자기가 뭐 그 결혼도 세자빈도 맞이하지 않았고 세자로 책봉도 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어렸을 때 선왕이 돌아가시면 빨리 그 혼례를 치르게 되죠. 그럴 때는 그 이제 왕으로 바로 즉위를 하니까 6일 만에 그때는 이제 그 왕비를 맞이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왕께서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뭐 그 왕비가 뭐 잘못이 있다거나 또 그 왕비가 먼저 죽거나 그러면 그 계비 그다음 왕을 맞이해야 되니까 왕비를 맞이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왕비의 혼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경우는 세자빈의 혼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세자빈의 간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세자빈도 보통 이제 그 10살 때 이제 혼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때 간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자를 간택할 때는 초간택, 뭐 재간택, 삼간택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간택은 한 대여섯 명 정도? 대여섯 명 정도를 이제 그 간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두세 명 정도를 그 뽑는 거를 재간택,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명을 뽑는 걸 삼간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자빈을 간택을 할 때는 왕비가 그리고 대비가 함께 그 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비를 간택할 때는 뭐 대비가 하는 거고 세자빈은 왕비와 대비가 함께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간택을 그 할 때도 방금 말했듯이 그 왕비나 대비가 간택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조 같은 경우는 정성 왕후가 이제 돌아가시고 3년상을 치르고 나서 그 정순왕후죠? 정순왕후 김씨를 맞이하는데 그 15살 그 소녀를 그 간택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65세인가 66세이에요, 영조가. 그러니까 65세, 66세를 영조가 직접 15살 소녀를 직접 간택을 해요. 직접. 그래서 결혼 혼례를 치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이뿐만 아니라 후궁을 맞이할 때도 이렇게 간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후궁을 맞이할 때도. 그런데 후궁을 맞이할 때도 뭐, 헌종 같은 경우도 직접 미리 마음속에 그 찜해놨던 그 후궁을 이제 맞이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왕비나 대비가 간택을 한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세자가 자기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가문과 그 어떤 뭐 덕행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 세자빈을 맞이해서 거의 뭐 세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 정략 결혼 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유는 그 세자가 왕이 될 때까지 그 가문이 후원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종 같은 경우에 이제 문종을 결혼을 이제 시킬 때였어요. 그 첫 번째 그 비가 이제 휘빈 김씨라는 그 이제 그 세자 빈인데 그 빈이 그 들어와서 이제 문종과 결혼하고 궁중에서 사는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상당히 좀 문종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그 휘빈이 그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주술적인 수법을 통해가지고 많이 좀 했나봐요. 그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을 태워서 뭐 이렇게 이제 갈아서 이렇게 마시면 그 사랑이 돌아온다. 뭐 이런 그 주술적인 수법,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됐어요. 뭐 그거 한 번만은 아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빈이 그 세종에 의해서 폐출이 돼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맞이한 빈이 순빈 봉씨예요. 첫 번째 그렇게 이제 폐출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의 순빈은 세종이 직접 자기가 뽑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빈 봉씨를 뽑는데 보통 이제 그 세자빈을 뽑을 때 대비나 이제 왕비가 하는 거지만 이 세자빈도 세종이 직접 자기가 뽑겠다 그래서 창덕궁에 후궁주를 그 이제 세자빈에 이제 간택되기 위한 후궁 뭐 이제 그 세자빈들을 후궁이 아니라 빈들을 이제 간택을 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뽑겠다고 하니까 이 신하 중에서 허조라는 그 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뽑다 보면 용모로 뽑게 된다. 외모로 뽑는다. 그러면 그 가문이나 덕행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데 너무 치우쳐서 뽑게 되는 게 본성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께서 이제 이렇게 또 그 말씀을 하시죠. 가문이나 덕행으로 기준으로 해서 뽑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아니 그 잠깐 놓고 보는데 거기서 덕행을 어떻게 알고 후보자의 덕을 어떻게 알겠냐고 잠깐 보는 거를 그럴 바에 어차피 모르는 거 그럴 바에 용모로 뽑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본인께서 직접 아름다운 그 여인을 뽑은 분이 순빈 봉씨예요. 그런데 이 순빈 봉씨가 상당히 좀 이 조선초의 유교 예법에 맞지 않는 여인이었나 봐요. 상당히 좀 표현에 의하면은 거칠고 좀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순빈 봉씨랄까 이제 이 뭐 이렇게 이제 세종의 연료전 같은 것도 던져주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 빈으니까 왕비의 어떤 그 후보자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길 바랬었겠죠. 그랬는데 이 연료전도 뭐 이렇게 뭐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막 그 막 마당떼를 버리기도 하고 또 궁녀를 또 뭐 이렇게 막 그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술도 한번 먹으면은 만취할 때까지 먹고 막 이런 게 이제 그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실록에.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 자기 손으로 직접 큰 소리치고 뽑았는데 이 친구가 이 덕성은 아주 그냥 그 성품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또 문종도 그렇게 뭐 사랑을 또 안 줬는지 이 세자빈 순빈 봉씨가 사고를 아주 크게 이제 치는 거죠. 그 사고가 바로 이제 동성 연애인 거예요. 궁녀인 그 소상이라는 이 궁녀와 함께 이 동성 연애를 하다가 발각이 되는데 그 소문이 세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이제 더 이상은 이거는 이 유교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용서할 수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래서 이 세자빈 순빈 봉씨를 이제 폐출 그 사건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일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 그 당시 조선 시대의 그 초에 이렇게 그 이 연애 동성 연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있었나 봐요. 뭐 그 조선 내내 그런 일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궁궐이라는 게 구중궐궐 안에 상궁과 이 궁녀는 한 번 들어오면 병이 들어야 나가거나 아니면 죽어야지만이 궁궐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 신분을 벗는 거거든요. 한 번 들어오면. 그리고 들어오는 때가 보통 이렇게 지밀라인 같은 경우는 한 5살, 6살 아기 때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나이들 한 10살 뭐 전후로 해서 이제 들어와서 상궁도 될 정도의 나이면 30살은 돼야지만이 상궁이 되는 거예요. 궁궐의 그 제도가.
이제 그러니 궁궐에서 그 남자는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이 환관들만을 접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러한 그 외롭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사고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이런 궁녀와 궁녀 사이, 뭐 상궁과 궁녀 사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연애들이 이 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식. 대식이라고 그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방금 얘기했듯이 이 궁녀들이 이렇게 궁궐에서 평생 같이 이제 거의 뭐 사실은 갇혀 있는 거죠. 뭐 볼 일이 업무가 있을 때는 밖에 나가기 외출은 했겠지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 궁녀들의 이 친정, 뭐 엄마나 형제,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궁궐에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대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 그 초대가 돼서 그 이제 같이 그 궁녀와 엄마랑 친정엄마랑 밥도 먹고 이렇게 아주 좋은 그 의미로 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방금 그 이야기 했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평생 동안 그렇게 있다 보니 이게 이제 악용이 됐나 봅니다. 친정이 댁에 있는 그런 제 형제자매나 어머니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또 다른 뭐도 들어올 수 있었고 또 그 사실은 그것보다 그 안에서 더 많이 그 대식이라는 핑계로 그 안에서 많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것을 그 뭐 이용해서 이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선 초에 세종 때 만들어진 이 법이 아 법 그 벌이 있었는데 대식을 하다 발각되면 곤장이 70대예요. 70대를 맞는다는 건, 그러니까 태형은 보통 회초리나 이런 그 작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장형이라는 건 우리 그 사극에서 보면 좀 넓적한 그 널판지 같은 거를 맞는 거예요. 그 70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중형이고, 뭐 100대가 최고니까, 그 곤장 100대가 최고니까 중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발각이 되면.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그 대식이라는 겁니다. 자, 왕비를 맞이하는 의식. 이 국조오류에 나와 있는 건데 일반 양반가에서 그 규수를 맞이할 때 그 양반가의 규수를 맞이할 때는 보통 육례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고대에서 그 내려오는 그런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여섯 가지의 절차예요. 그것이 이 조선 초에 이제 그 들어와서 그걸 이제 지키게끔 이렇게 조선 그래서 계속 권장을 하게 되는데 시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내려왔던 것인데 이제 조선에서는 그것을 약간의 이제 정비를 더 가져서 이렇게 궁궐의 예법에 맞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례를 지키지 않으면 육례를 지키지 않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야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합. 그래서 혼례 그 여섯 가지 절차를 뭐 의례부터 해가지고 사당에 그 인사하는 것까지 그 의례라는 건 뭐냐면 의혼인데 그 혼인을 중매하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담을 오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그 여섯 가지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그 민가에서는 하는 거고 그 양반댁에서는 그 왕가에서는 좀 더 엄중하고 장엄하게 이제 했겠죠. 그 태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그 세자가 결혼을, 이제 혼례를 하게 이제 됐다. 이런 걸 갖다가 좋은 날을 정해가지고 종묘에 가서 고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날을 맞이했다는 걸. 그리고 납치 이런 거는 이제 그 예물을 이제 이제 신부댁에 이제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당신의 그 딸이 세자빈으로 결정됐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교명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러기도 같이 보내는 거죠. 함께 이제 그 평생을 감치하겠다는 어떤 그 상징적인 약속을 기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 혼례식의 기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 평생을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제 비단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혼인 날짜를 고기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왕비를 책봉하는 겁니다. 그 책봉하는 책비는 그 세자빈의 집에 가서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별궁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책봉을 맞이하는 거예요. 왕비가 그
적이라는 뭐 꽁무니가 그려진 아주 최고급의 예배복을 입고 무릎 꿇고 이제 그 교명문을 받는 거죠. 그 책봉이 됐다는 책봉비의 문서를 받는 거예요. 책봉비의 문서를 받고 그다음 명사봉역, 그 친형인 거죠. 그 이제 궁궐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세자빈이 될 그 신부를 맞이해서 궁궐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 동래가라고 하는 거는 첫날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전문 밖까지 왕께서 그 신부를 맞이해서 이제 침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서 이제 술 잔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음식을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그 전통 풍습은 그 표주박을 깨가지고 그 깨진 박의 부분으로 그 술을 따라서 석자를 같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첫날밤을 치르는 거예요. 그 첫날밤을 치르는데 좀 특이한 거는 그 병풍이 이제 뒤에 있는데 이 그 병풍 뒤에 도끼가 그려져 있어요. 그 도끼는 그 자루 없는 도끼예요. 그게 중국의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거기서 아주 그 중국 때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왕의 뒤에는 도끼 없는 아까 자루 없는 도끼가 그려져 있었고 또 고려 때까지도 그게 이어져 와요. 그래서 고려 국왕 뒤에 그 도끼가 이제 그려져 있고 그것이 조선까지 이어져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 왕 뒤에는 1월 5봉병, 1월 5학도라는 병풍이 있는 거고 저렇게 이제 뭐 길례나 또는 뭐 흉내 때도 사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왜 있냐면은 왕은 이런 그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갖고 국가를 통솔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끼는 그 살생,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자루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루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이 도끼를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고 덕의 행위를 하겠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덕으로서 나설을 다지겠다. 그 자루가 없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첫날밤을 치르는데도 빨간색 그 비단에 흰색과 검은색으로 그려진 도끼 문양이 치러진 걸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가 잠을 자는 그런 침전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슨 우리 드라마나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그 장롱이 자개상으로 막 엄청난 것과 이렇게 막 꾸며져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부자리만 있어요. 잠만 자는 거예요. 꾸며놓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어떤 그 사주를 받은 또 왕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후궁도 뭐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모르는 그래서 절대 어떤 경호,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오직 그 이부자리만 있는 거거든요. 병풍하고만 이제 그렇게 그 꾸며져 있습니다. 침전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바로 그 가례 절차에 하룻밤만 딱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 동안 혼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써 있는 말들은 이제 그 첫날밤을 치르고 나서 대비와 왕비를 찾아뵙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무무백관이 왕에게 이제 축하를 하는 또 이제 연애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왕비가 내명부, 외명부의 이제 부인들과 함께 잔치를 여는 면서 이제 이 혼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인 것이죠. 상당히 이제 긴 과정입니다. 저 이제 그림은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 과정을 기록한 의궤예요. 그래서 하나의 한 부분, 저게 친형인지 아니면은 교명문과 기록을 싣고서 그 보내는 건지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저런 것이 책자로 기록에 이제 남겨져 있어서 저런 것을 보고 우리가 국왕의 혼례, 왕실은 저렇게 이제 혼인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저 경우도 이제 창덕궁 인정전에서 혼례를 마치고서 이제 헌정과 효종하고가 가례 후에 그 진하, 그러니까 축하, 연애를 여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문무백관과 왕실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그 그림입니다. 자, 왕비의 임신과 출산인데요.
이제 왕비가 이제 아이를 갖게 이제 되면 그 산신방을 치릅니다. 그럼 내의원에서 산신청을 치르고요. 후궁 같은 경우는 호산청을 치르는 거예요. 그 호산청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왕비가 이제 그 임신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처음에 이제 산신청을 저렇게 안에 이제 치릅니다. 한 두세 달 전에부터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요. 한 달 정도 남으면은 이렇게 세자빈 또는 왕비가 거주했던 거처에 저렇게 이제 자리를 만드는데 되게 빨간색 보이고 막 그러죠. 저런 게 뭐냐면 주문과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차지법, 차지부 저 가운데에 있는 그림 막 그 빨간색으로 있는 거 그런 것을 이제 길한 방향에 붙이고요. 또 맨 아래에 있는 그 최생부라는 부적이에요. 저건 또 부적도 함께 길한 방향으로 보통 북쪽인데 거기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에서나 하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도 사실은 저렇게 이제 아이를 가질 때는 해놨습니다. 그 차지법이라는 거는 산실과 산물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이에요. 그리고 최생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그 산물을 잘 그 지켜서 해산을 어떤 비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글에 이제 써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붙이고요. 그리고 산자리에도 맨 아래에는 뭐 볏짚을 깔고 가마니를 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볏짚을 깔고 또 뭐 양털, 방석, 그 기름종이 그리고 백마, 말 가죽을 깔고 다시 또 고운 볏짚을 깔고 이런 아주 여러 가지 그 자리를 깔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어이가 그 차집 법이라고 하는 그 주문을 세 번을 이제 막 그 주문을 이제 그 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 끝나면 이제 그리고 나서 해산기가 왔을 때 그 해산기가 오면은 이 왕비나 세자빈이 그 최생부라는 그 최생부라는 그 부적을 또 이제 그 촛불에 태워 가지고 촛불에 태워서 따뜻한 물에 그 뿌려 가지고 그걸 갖다 또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실청이 이제 아이가 나올 때까지 이제 그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산실청을 내부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교의 나라지만 산모를 지키고 그 아이 왕실의 어떤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뭐 차집법이니 뭐 이 최생분이 이러한 민간에서 쓰였던 좋은 그 의미로 그 비는 기원적인 것들도 다 그 사용하면서 그 아이를 낳았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창경을 할 때도 잠깐 봤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탯줄을 잘라가지고 저 탱아리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항아리에 탱아리에 넣어두었다가 이제 나중에 태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의 명당에 그 자리가 선정이 되면 다시 또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태실에 모아두는 거죠. 지난 창경궁에 저희가 그 성종 태실비 한번 했었죠. 그렇게 이제 태봉에다 묻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장태 문화, 이게 왕실만이 갖춘 또 독특한 문화인 것입니다. 자, 왕비의 이제 역할을 보면 왕비는 이제 왕세자를 이제 생산하는 것, 그리고 내외명부를 통솔하는 것, 그리고 유교 예법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친잔대가 있습니다. 자, 유교 예법은 그 뭐냐면은 남녀가 유별하는 것이 유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남편이 이제 그 돌아가시면 그 왕비는 대비가 돼서 대비전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사실 여생을 그 나들을 따라서. 그런데 사실은 조용히 사는 건 아니었죠. 수령 첨전도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또 그 왕비에게 이제 모든 권한을 이제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주고서 어떤 이제 문안 인사만 받는 것이 상당히 커다란 덕이었습니다. 이 그래서 그 어린 왕이 이제 왕을 통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불가능하죠. 이 대사를 구분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그래서 이제 대비가 이제 대신 이제 수렴청정을 통해서 국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발을 치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발을 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발을 치는 거예요. 발을.
치고 나서 뒤에, 왕의 뒤에서 그 대비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결정을 대신 이제 해주면 왕이 어린 왕이 이제 대신 그렇게 이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교회법. 그리고 왜 궁궐에서 잔치가 많냐면은 잔치를 하면서 내 외형부의 부인들 그리고 왕족의 그 여인들을 다 불러서 같이 대연을 잔치를 하면서 여인들이 갖춰야 될 예법을 또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연을 통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친잡내는 이렇게 이제 친잡우계라고 그래가지고 영조 때 치러졌던 그 친잡내를 이제 책으로 남겨져 있고요. 이 경복궁도라는 뭐냐면은 그 친잠을 왕비가 세자빈과 또 내 명부를 거느리고 영조 때 그 당시에 경복궁 다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런 전각들 집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고증을 추중해가지고 상상도로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 화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 되고요. 한 그 동 오른쪽에 중간쯤에 약간 위로 보면 이 단이 있는데 그게 최상단인데 거기에 왕비가 친잡내를 치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그림입니다. 그게 저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가 수렴총정을 이제 하게 되겠죠. 이제 왕비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대비가 되면 그러니까 대비가 처음에 수렴청정을 했을 때는 성종 때였습니다. 성종 때 정유왕후가 처음으로 수렴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그래도 왕이나 이렇게 이제 세자가 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으니까 필요가 없었는데 처음 그 시작은 단종 때였습니다. 단종이 12살 때 왕이 되었는데 12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때 그 문종이 이제 신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왕족들에게. 처음으로 어린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보위를 잘하고 너희들이 잘 그 상의 협의해가지고 국가를 잘 다스려라고 문종이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너무너무 유능했던 수양대군과 뭐 황보인 김종서 이런 분이 왕을 보필해서 국사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왕위가 탈퇴되는 거죠. 수양대군 삼촌한테 세조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단종은 거의 한 1년 만에 왕위를 뺏기고 상호를 물러나고 영월에 가서 이제 유배 갔다가 이제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그게 이제 보면서 이 성종 때 성종이 13살 때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시 또 이렇게 권력을 잡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왕의 할머니나 엄마가 대신 수렴청정을 통해서 왕도 보호하고 이렇게 또 그 상당히 많은 그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좀 낫겠다라고 봤나 봅니다. 그래서 성종이 왕의 13살 때 되니까 그게 할머니 세조에 비었던 정유왕과 처음으로 이제 그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발을 치고 이제 그 대신 이제 국가의 대소사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아주 최고의 실세가 이제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왕이 됐을 경우는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이 이제 통상 그래 왔고 그러면서 친정의 그 사람들이 실세가 돼가지고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세도 정치가 이제 조선호기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행히 대비까지 됐으면 다행인데 그 전에 패배도 많이 되죠. 연산군이나 광해군 같은 경우는 그 왕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패배가 돼서 쫓겨나는 거죠. 더 이제, 안 좋은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장희빈 같은 경우는 빈이었다가 빈이었다가 왕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사약을 먹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또 성종의 그 비였던 그 패비 윤씨도 나중에는 사약을 먹고 패비 됐다가 쫓겨났는데 또 사약 먹고 죽게 되는 거고 그걸 안 이제 성종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이런 분이 있는데 가장 이 안 된 분은 그 사실 그 중종의 비였습니다. 그 중종의 비는 중종이 이제 그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왕이 됐는데 졸제 중종도 이제 왕이 된 거지만 그 부인도 왕비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됐는데 7일 만에 쫓겨나요.
왕비가 됐는데 7일 만에 그 중중의 비, 그 신빈 그 어디 그 쪽교 이제 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70몇 세까지 혼자 이렇게 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종과는 그 관계가 좋았다고 했는데 그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군의 딸이 바로 중종의 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종 반정 때 그 반정 주체들이 신수군을 배워 죽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 부인을 그 왕비에 있었다가 나중에 후에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쫓겨나서 이혼을 당하는 그 왕비도 그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이제 중종 때 이렇게 이제 복위가 돼야 된다 말도 많았지만 결국은 그 되지 못해서 나중에 영조 때 복위가 돼서 당경 왕후라고 이제 그 추승이 이제 됐던 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왕비의 삶은 처음에 결혼을 하면은 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의 어떤 그 승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해경궁 홍씨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와 결혼할 때가 10살이었어요. 그 10살 때 들어왔었는데 그 한중록 예사가 회상을 할 때 너무너무 자기는 두렵고 무서웠다. 궁궐에 들어올 때 이렇게 써 있고 궁중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자기가 10살 때 궁궐에 들어왔는데 어머니와 할머니께 왕비와 대비께 문안 인사를 새벽마다 갔던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당히 유교적인 애법과 또 상당히 그 궁궐에서 왕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또 불행했던 분들이 또 왕비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그 왕비의 삶 마치도록 하겠습니다.